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켓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아, 중국 얘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또 이번 주 주말에 전인대가 열리기도 합니다.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죠. 조영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부 주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개, 이른바 이코노미 리오픈에 힘쏟는 이유. 자, 미중 갈등 심화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무역전쟁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중국 전인대에서 중국 표준 2035를 발표한다는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뭐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는 갑니다. 맨날 그렇게 갇혀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 시작은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독려하고 있고 또 각 주별로 약간의 반발도 있다던데 지금 미국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5월 10일? 예.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8%포인트 정도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우세? 예,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이 정도 8% 가지고는 선거가 막판에 뒤집기에 성공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단 세 번밖에 없었고요. 경기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게 대통령이 당선됐던 적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50개 주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은 다 가져가는 그런 건데 최대 승부처가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가 되는데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 쪽에서는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경합주에서 바이든 예. 우세예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예. 안에서도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정치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 벌써 2억 달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트럼프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지지율 차가 좁혀지지 않는데 트럼프는 더 답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 대중 연설을 기반으로 해서 지지층을 끌어내는 전략을 썼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고 경제 재개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방송을 통해서 계속 코멘트를 날리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날리다 보니까 실수를 계속 연발하면서 지지율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요. 네. 미국의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를 보면은 진짜 손이 베일 정도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소위 말하는 남탄 페이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20%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가정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실업자라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1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대선을 앞두고서 경제 재개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돌격대장이죠. 오른발격인 그 스티븐 미누신 재무부 장관이 돈을 가지고 지금 흔들면서 하는 이야기지. 경제 재개를 하면은 저리에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가 5천억 달러를 정부에 그 쓰라고 이제 지원했던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은 경제 재개를 안 하면은 뭐 얄짤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소외시키겠다. 겁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현재 미국 50개 주에 공화당 그 주지사가 있는 데가 26군데인데요. 이 6군데 중에서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그 주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를 천천히 할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높다는 겁니다.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지만 86%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요. 예.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81% 나오고 있고 제일 먼저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텍사스라든지 뭐
이런 쪽은 그 지지율이 30%로 지금 급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지사 입장에서도 경제 재개를 서두르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나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네. 사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30만 명이 넘고요. 예. 감염자가 4,400만 명.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지금 9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주지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흔든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지율, 특히 미국인들 중에서 중국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비호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60%가 넘는다는 거죠. 중국을 좋아한다는 사람 20%니까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무당파층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중국 때리기 현상은 11월 대선까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 전용기 타고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대형 집회를 통해서 분위기 잡다가 그게 지금 안 돼서 코로나 관련해서 맨날 브리핑 한다고 한 2시간씩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TV에 나오다가 똥볼은 여러 번 찾고 이래저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니 그럼 이제 중국 때려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쇼는 아니다. 쇼는 아니고요. 고도의 정치술이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그 소위 말해서 프레임 씌우는 걸 잘하잖아요. 그럼 잘하죠 뭐. 예,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루한 조 바이든. 슬리피 조 하다가 이제 예. 뭐 베이징 바이든.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미니 블룸버그. 그 다음에 로켓맨 김정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다 보니까 예. 실제 그 자기하고 언성을 높였던 백악관에 왔던 CBS 중국 그 기자와 관련해서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프레임 또 씌운 거거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차이나와 관련해서 나는 그 대립각을 세우고 전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는 계속 진행이 할 거라는 그 암시도 줬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앞으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를 했기 때문에 뭐 1차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조사하라.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중국이 진원지니 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하는 예, 그 그렇죠. 얘기.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시킬 거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규제 조치가 나오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글로벌 공급망의 분포입니다.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은 진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한 세계 그 공급망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한 그 부분으로 나타난 부분이 서비스업이라든지 낮은 수준의 제조업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예,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을 이제 앞으로 북위 23도 국가들이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리고 파키스탄 쪽으로 빠른 속도로 공급망을 좀 이전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쓰게 되는데 이러면서 세계와 관련된 국제 질서가 변한다는 거죠.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글로벌 공급망을 재배치에 따른 트레드 오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네. 밑에 그 리스크라든지 비용을 세로축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리스크를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화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보호무역이라든지 관세 위험에서 그 전 세계 기업들이 이 부분을 좀 회피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급망이 한 나라에 과도하게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한 그 의료라든지 반도체와 같이 한 나라에 그 집중이 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 안전 보장에 대한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리스크는 주는 대신에 네. 비용이 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제 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걸 주면서 인건비나 물류 그리고 부품 조달, 세금 무대화 관련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모든 정책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뭐 전 세계는 이미 구조적으로 글로벌 시대는 끝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미 그 소위 말해서 중국과는 단절시키는 디커플링이라든지 공급망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속도가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이탈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중국 지금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긴 됐네요. 힘든 상황이 된 거는 이미 2, 3년 전에 벌써 세계화에 대한 부작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분명하게 이런 부작용이 보여졌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외국 기업들의 80%는 엑소더스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던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국은 현재 외자 기업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한 20% 전후지만 외자 기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선진 서비스 시스템을 받는다든지 부품을 공급받는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중국 경제는 상당 큰 타격을 앞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전인대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 자체를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중국의 성장률 평균치를 보면 1.8%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으로 보도 3%인데 3%, 6% 작년에 성장하던 걸 3% 성장 목표로 제시한다면 이거는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내 비판을 받으면서 권력권자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이 틈을 노려서 그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바오류 정책 6% 성장이 아니라 류바오 6가지 안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생 안정, 물가 안정, 그리고 공급망 안정, 그리고 에너지 식량 안정 뭐 이런 쪽으로 안전하게 그 리드하겠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그 전투사령관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압했고 세계로부터 자신을 칭송하는 소리들이 있다고 하면서 전 세계 20개국 그 지도자들의 전화를 걸면서 제일 먼저 네덜란드에 걸었더라고요. 네덜란드에 걸면서 마스크 10억 장을 줄 테니까 화웨이와 관련된 제품을 좀 써다오. 그리고 그 나에게 지지 선언을 해달라. 이렇게 했던 게 유럽 국가들 중에서 폴란드라든지 예. 뭐 그 다른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했고 러시아도 8일날 또 이렇게 지지 성명을 하진 않았는데 자신을 지지했다고 했고요. 13일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중국이 어느 정도 지지해준다. 그리고 연내 방안엔 차질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서방의 압박과 관련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그 중국을 지지한다는 쪽으로 성명서가 중국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서방 국가 간에 이간질시키는 이런 작업도 그만큼 급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전인대를 통해서 시 주석이 과연 강경하게 나갈지 아니면은 타협을 할지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니 그 작년 재작년 그 전인 그 양해 때는 시진핑 앞에서 숨도 못 쉬면서 땀 삐질삐질 흘리던 그 리커창이가 요새 조금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정책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은 리커창이 되면서 현재 그 장점인파와 그리고 리커창을 중심한 공천당파 쪽에서 조금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때문에 재밌네요. 예 앞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이죠. 중국 그 제조 2025 같은 경우에는 네. 시 주석이 주도한 정책이었는데 네. 현재 세계 표준 2035 같은 경우는 리커창과 시 주석이 합작으로 만든 정책이거든요. 네.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대미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전인대가 22일날 금요일날 9시 반에 열리는데요. 네. 우리 시간은 10시 반이 되겠죠. 네. 그때 이제 정부 업무 발표에서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는데 그때 강경하게 나간다면은 주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그 갈등 구조가 시작돼 있지만 온건하게 돌아선다면은 아마 주시장에는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2025 중국 제조 2025 들었던 게 한 몇 년 됐는데 올해가 2020년 2025 그 프로파간다로 가려니까 5년밖에 안 남았고 더 해먹고 싶으니까 이제 10년 더 늘려서 중국 표준 2035 오래 해드시라 하고 저기 뭐야 화웨이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조져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 패권 전략과 관련해서 스마트 경제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가는데요. 19세기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영국이 패권국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조선량 1위뿐만 아니라 섬유산업 그리고 본차이나와 같은 그 핵심 산업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것보다도 이거를 패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해저 케이블방을 까면서 전신과 관련해서 세계 표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이에요. 예. 그리고 20세기에 넘어서 미국의 네. 패권은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전자나 석유학과 관련돼서 뭐 갖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과 위성통신을 통해서 세계의 그 통신망을 잡았던 게 주요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이제 이걸 보면서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경제를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통신망을 주도해야 되는데 네. 이 통신망과 관련해서는 육상에서는 화웨이의 통신 제품 설비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핸드폰. 예. 그다음에 해상에서는 해저 케이블. 예. 그리고 공중에서는 북두라고 하는 GPS라고 하는 미국의 GPS를 대체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전 세계 패권을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위성이라는 인터넷을 잡고 있었는데 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화웨이를 때릴 수밖에 없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뭐 AI라든지 그 빅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때릴 수 있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연결됐던 감지 카메라 회사라든지 드론 회사라든지 같이 연결돼서 세계 글로벌 표준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과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요. 네. 세계 GDP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5%가 조금 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첨단 산업으로 디지털 산업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미국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글씨 보시면은 중국이 10년 전에는 저가 제품을 만드는 짝퉁 제품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외자 기업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표절시켜서 자신들만의 그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중국 표준 2035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나간다는 거죠. 중국이 이런 그 SOC와 관련된 전 세계 망을 장악한 다음에 오픈 그 이노베이션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산업과 관련해서 오픈 전략을 쓰면서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게 이런 오픈 그 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막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죠. 창신이 뭔가 했더니만 창조한다 할 때 창자 그리고 새로운 신자 이노베이션 짝퉁이나 만들던 자기들이 네. 이제 자기들이 그야말로 새로운 걸 갖다가 창조해 내가면서 이노베이션을 해나가겠다. 미국 입장에서 노땡큐지.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중국 2025와 관련해서 때리던 것을 중국 그 표준 2035와 관련해서 이제 전략을 이제 되돌리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초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인구가 많고 국토 면적이 넓거나 자원이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풍부한 인프라 시설을 깔아주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가싼 제품을 좋게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쪽으로 가면서 창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는데 이거를 막겠다는 게 미국 생각이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 날 지금 양해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정협하고 금요일 날 전인데. 그 와글와글 한 3,000명이 다 모여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이는데 이것 때문에 전부 2주 전서부터 와가지고 진단을 받고 지금 현재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10일 정도 걸렸던 회의를 지금은 일주일 정도로 축소시키고요. 또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비서진들이 오고 공무원들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자단들이 오면 이게 좁은 범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그 공안들 하고 또 외곽은 군인들이 담당해야 되는데 베이징 하나 1, 2선 안에 소위 말해서 50만 명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가 퍼질 수밖에 없고 중국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현재 그 확진자 중에서도 무증상. 그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안 하는데 추적을 안 하다 보니까 우한 지역 두 개 지역이 지금 폐쇄가 됐고요. 네. 또한
북한 그리고 러시아 그 국경 지역 같은 그 동북삼성, 네, 동북삼성 같은 경우에도 현재 또 그 만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번 회의를 축소시키는데 속내는 그게 아니라 시 주석에 대한 공격을 차단시키고 언론들이 시 주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까봐 이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날짜를 좀 축소해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국 제조 2025는 뭐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2035 지금 10년 뒤로 미뤄서 중국 표준이라는데 무슨 의미죠 이게? 이걸 네. 발표했습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이번 전인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7조 위엔을 SOC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40%만 사회 SOC 사업이죠. 경제라든지 인프라 그 건설 중에 그 디지털 관련해서 깔려있는 부분들, 학교나 병원 이런 쪽에 깔려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40%뿐이 안 된다는 이거를 앞으로 바꾸겠다는 게 중국의 그 신용 인프라 사업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5G와 관련된 정보 고속도로 망을 깔아주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연결시켜주는 융합 제품을 통해서 세계의 그 제조 부분을 창신 그 부분으로 바꾸겠다는 게 중국의 그 표준 2035 정책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이미 많이 그거는 했다지만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전체를 갖다가 뭐 인프라로 그렇게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활력은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작년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페이즈 1, 1단계 합의 이거 지금 못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는요. 예. 아무래도 그 오하이오라든지 콘벨트의 지지율이 상당히 필요한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간 2천억 달러를 신규로 사주기로 했던 부분들을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보호해주겠다는 것도 법률적 그 사항도 전혀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은 국경을 닫는 그러니까 외교 단절까지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에 자존심이 상한 그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당장 애플 제품을 이제 불매운동 하겠다고 나온 거고 이렇게 서로가 각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운다면 결국은 전 세계적인 무역량 축소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력 충돌도 가능한데요. 현재 가장 심각한 게 WHO에서 미중 간의 지금 본격적인 몸싸움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된 말싸움이 아니고 이제 몸싸움이 시작됐고요. 이제 문제는 수요일 날이죠. 네. 대만 총통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때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중국 원칙이 아니라 대만 독립을 이야기할 거고요. 또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겠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문제는 대만이 중국으로 볼 때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는 창구 역할을 하는데 이 지역에 미국 군함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까오숭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공사를 하면서 미국 7함대 모함 기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국방 관련한 유튜브에 많이 네. 언급되더만요. 그래서 이제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을 두고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아하.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요.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금융, 환율, 그리고 군사적인 그 갈등 관계 요인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미중 간의 그 문제는 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6월 10일과 20일 날 G7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의장국이 미국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배상 요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중국 포위망을 구축해서 예. 중국과 관련된 때리게 나설 가능성이 크답니다. 갈굴 생각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 앞으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지뢰밭이 좀 많지 않을까. 지뢰밭이 많다. 지금 그러면 시간은 없습니다만 소장님. 예. 우리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로서도 현 상황의 전개가 굉장히 머리 아픈데요.
이거 발 빼야 되나 중국에서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또 줄 서기 바빠가지고 계속 중국 미국 한대 그거는 뭐 그분들 고민이고 지금 혹시 우리 중국에 돈 태운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그 싸움이 그 새로운 냉정 구도로 질서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21세기형 코컴이라고 하는 대공상권 수출 통제 위원회가 올해 중에 발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관련 화웨이의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반도체를 준다든지 이런 기업은 서방 국가에 수출을 못하도록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때문에 TSMC가 이걸 느끼고 바로 미국으로 지금 붙은 상황이고요. 네,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이런 상황까지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25%는 해외 생산되고 해외 생산 25%의 40%는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중국 비중을 낮춰야죠. 절반 이하로 낮추라는 게 미국 이야기고 이렇게 낮추면은 삼성전자가 2009년도에 베트남 공장을 세우면서 이탈하면서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점유율이 중국 점유율이 25%에서 1%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 줄이지는 않고 미국 시장에도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동남아로 이전시키고 아니면 또 한국에 다시 휘기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면서 리스크를 아까 그림 보여드렸듯이 리스크를 낮추고 또한 그 비용이 올라가는 거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최소한 좀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쪽 저쪽 많은 얘기 또 이렇게 참고되었습니다. 지난주 그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영호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트럼프 생일도 말씀하시더니만 6월달에 트럼프 생일을 앞두고 선물이 한 번 안 나오겠느냐 하면서 백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속으로 그때 진행하면서 백신 그건 뭐 적어도 1년, 1년 반 걸린다는데 무슨 6월달에요 싶었는데 어제 밤사이 나온 뉴스 아시잖아요. 그건 뭐 한 몇십 명 정도 이렇게 그걸로 해서 또 이렇게 장이 막 다우가 911이네요. 911포인트 이런 상황이었는데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그냥 등락에 그게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함몰될 건 아니다. 계속 좀 살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